학생이 거시기가 너무 그래서. 그래요. 뭐야? 이런 거? 7에서 자, 복습 어디서 없어져? 1번부터 그래요. 예서 investigator 조사관. 자, 예서 ing ing 뭐뭐 했 ing 뭐뭐 함으로써 알았지? 그래서 예서가 최대한 해. 최대한 하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네가 최대한 그 과정 있잖아. 네. 그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 남는 거야. 네. 네.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어때? 근육 키우는 것도. 그 과정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야. 네.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 immunize. 면역력을 갖습니다. 예사 prevent 막담. spread 확산. infection. infection 그 아닌지. 오케이. 제가 생각한 게 뭐라고? 아닌 것 같아요. 차드. 감염. 감염. 오케이. 그다음에 예사 typically. typically 필요한. 뒤에 있는 거. 그래. 대현이. 일반적으로. 오케이. 예서야. 네. 저 새끼들은 하네. 나는 못하네. 그게 아니야. 네. 네가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았어? 네. 그게 이제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require. require가 뭐지? 그래서? 당위성. 그 요구. 뭘 필요로 한다. 네. 여기 B라고 그랬고 예서 이거 recently 찬우 recently 최근에 paycheck 예서 period 예서야 괜찮아 알지? 너 저번처럼 씨발 그러지 말고 씨발 개빡치네 씨발 이 새끼 우리 학원 언제 우리 학원 언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 씨발 그러죠 나 깜짝 놀랐어 아 원래 이런 애인가? 기간 아니에요 기간? 맞아 기간 기간 맞아 그래 그래 여기 should have been paid 해서 어떻게 한다? 저거 should have PP랑 BPP 합쳐져 그렇지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한다? 받았어야 했다 그렇지 오케이 다음에 예서의 come up with come up with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안 돼? 알았지? 대현 네 come up with 뭔가를 생각해낸다 그렇죠 이거를 한 단어로 뭘 했죠? 네 come up with를 한 단어로 이 새끼 미쳤나 일로 와 이 새끼 일로 와 이 새끼 너 내가 요새 안 시키니까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너 여기서 내가 안 시키면 너 약간 좀 그거 했지? 강심했지 너? 왜 안 그래? 맞지? 아 뭐야? 다 알아요. 안 물어봤거든?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지? 대현이한테 물어봤나? 왜 아,
뭔 개소리야. 이제 아 건아한테 했지. 뭐야? 야 너. 야. 뭐야 이거 한 단어로. 디바이즈. 디바이즈. 어떻게 기억했냐? 봤지 너 방금? 아니 안 봤어요 진짜로 사과요. 진짜 안 봤어? 그래. 자 그래. 예서 theory. 네? theory. theory. 아 이거 그, 그 뭐지 이론 아닌데 이론 뒤에 맞아 이론 왜 그게 이론이에요? 어어어 네. 네 생각이 다른데 이거 이론 에볼루션은 에볼루션 그 형 아니 진화 그렇지 혁명은 여기다 R을 써야 돼 레볼루션 알았지? 그래 진화 그래서 진화론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그거 했었지? 네. 차는 if it had not been for 그 설명해봐. 이거랑 같은 거. without. before. if it were not for. 오케이. 그 다음에 또 if it 그래 이거 했으니까. were.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하고 if it had not been for 하고 어떻게 구분하겠지? 그 동화 그러니까 뒷부분이 그러니까 뒷부분이라는 게 이제 주절이죠 부분이 네. 그 부분이 뭐? 그 뒤에가 동원이고 PP, 해부 PP 그러니까 동사 원형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동사 원형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동 가정법에서 핵심이야 주어 나오고 조동사 조동사의 뭐? 과거 과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조동사 과거를 얘기해줘야 돼 다시 뭐라고?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 나오고 뭐 나온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이 나오면 뭘 쓴다? if it were not for 그렇지 그 다음에 예서 네. if it had not been for는 뒤에 그러니까 뭐가 나올 때 쓴다고? 주어 나오고 조동사 과거 나오고 그 다음에 have pp 그렇지 그게 뭐라고? 가정법?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맞아? 네. 가정 과거하고 가정 과거 하려고 그래 오케이 그래요 예선을 전에 가정법 들어본 적 있어? 학교에서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 몰라 아 그래 if it were not yeah. 그래 어제 내가 설명한 거 듣고 너 이제 한 거지 복수 네 그래 오케이 잘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법 있잖아 네. 그거 들어가면 가정법 나와 네. 이제 그거 보면서 조금 이제 개념을 잘 모르겠으면 일단 좀 찾아보고 유튜브에 한번 그 개념 설명 나온 거 보고 네. 그 다음에 나한테 그 이해 안 되는 거 네. 알지? 그거 하고 알지? 질문 하고 알지? 자 그렇게 해서 그래 자 if it had not been for 그래 잘했어 아 내 복습 잘했구만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서 거기 어제 했던 거에다 추가로 적어 이거 이제 고등학교 고1 때도 나오고 이제 고2 때도 나오고 많이 하는 건데 자 if it were not for 이게 있고 if if it had not been for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이야 얘랑 같은 말로써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나? 건아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나? 이거 여기서 if 생략할 수 있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는데 자세히 모른다? 오케이 그래 잘 봐요 정원 이렇게 나올 때
if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if를 생략하면 뭐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돼? 니들이 뭔가를 지우고 뭔가 행동을 하면 뭔가를 하면 자 뭐가 있어야 된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쵸? 그 대가가 뭐다? 바로 주어하고 동사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가 된다 얘가? were it으로 바뀌어요. were it not for.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were it not for로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한마디로 were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vs 된 거예요 지금. vs vs 자리가 바뀌었다. 그럼 뭐 우리 vs 자리 바뀐 거 뭐라고 그러죠? 도치. 이게 바로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if를 생략한.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were it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if가 생각된 걸로 보고 그리고 if를 원하고는 뭐라고 했지 해석이? without이라고 했죠. 만약 뭐뭐가 없으면 뭐뭐가 없었더라면.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 생략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둘이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는.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쓸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오케이 됐죠? 자 요거 해서 하고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여기 if에서 이렇게 끊겼다고 그랬고, 그쵸? 자, 생각해,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if it had not been for, 그쵸? 이게 without이라고 했어. without, 이렇게. 그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거지. 뭐예요? thousands of sketches. 자, thousands of. 뭐죠, 이거 해서? 어떤 수, 이런, thousands, hundreds 뒤에 s가 없으면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천 개의 sketches. 뭐예요? 여기서 스케치가 뭐냐? 그래, 그림. 이런, 그, 그냥 밑그림 있잖아. 이것이 없었으면, 이런. 수천 개의 그런 그림이 없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이 그림을 보고 해서 진화론의 이론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거. 자, 그런데 뭐예요? He made 그랬지. 그럼 얘가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하다는 걸 볼 수 있어야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않나. 여기 make가 왜? 타동사니까.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보다 관계되면서 여기에 관계되 여기에 관계되면서 생각되겠죠. 아 예서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지금 대현이랑 차은은 내가 가르친 지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정도 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근데 너는 지금 뭔지 한 달도 안 됐잖아.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런 뭐 하면 또 아직 잘 모르지. 네. 너도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그냥 아 하면 아 뭐 척 하면 척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렇게? 그래서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만들었다. 그가 그렸다. 그 그림. He made, 근데
over history. 자, 뭐 이렇게 할수 있고, over history 묻고, to 영역제 바로 묻고, 그리고 여기 뾰족한 거 닫아주고. 그러면 어디야? 갈라파고스, 여기 뭐라 놨어? 뭐 군도라고 안 놨나? 안 놨어? 이 섬들이잖아. 갈라파고스 그 군도거든요. 그 섬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로의 뭐예요? 그의 여행. 그가 갈라파고스 군도니까요. 이 섬이잖아. 그럼 섬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뭐 다윈 이때 뭐가 많았을까? 이제 무인도 이런 게 많았겠지. 그러니까 사람의 접촉이 없잖아, 그지? 그런 거 어때요? 그 생물 생명체들이 뭔가 진화하기 뭔가 딱 이렇게 자라기에 진화하기에 어때? 되게 최적화됐다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에 갔을 때에 그의 여행에서 했던 그 수천 개의 그림이 없었더라면, 맞죠? 뭐 못했을 거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나왔잖아. 그런데 그 답이 잘못됐어요.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맞다라고 했는데 나도 이제 찾아보고 더 찾아보고 그랬거든? 근데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 한번 생각해봐. 아니 해석 있잖아. 해석은 맞아. 해석은 맞는데 힌트, 메이가 맞는지 잘 생각해. 마이트지, 그렇지. 마이트를 써줘야 돼. 왜? 이게 뭐야, 지금? 가정법 줘야지. 가정법 과거 완료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조동사에 뭘 쓰라고 했어? 조동사 과거형 쓰겠지. 그래서 마이트 써야 돼. 책이 병이야. 맞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이트를 써줘서 뭐 했으냐?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야 한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그래서 might have pp. 조동사 과거 have pp. 오케이? 이렇게 해야 뭐요? 얘도 가정법이 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래. 자, 이거 됐고.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해봐. 해봐, 뭐야? The visual cortex. 시각적 피질? 얘가 이제 5부 나오죠. 5부 나오는 뭐라고 그랬죠? 전치사, 전명구라고 그랬지? 명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그지? 전치사, 명사고. 그죠? 전명구. 자, 얘가 주어. responded가 동사. 그러면 뭐예요? 외로운 사람, 외로운 subject 뭐라고? 뭐라고? 피실험자. 피실험자가 뭐야? 실험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험자는 누구야? 실험자는 실험하는 사람이고, 피실험자는 실험 대상이고. 그렇지? 근데 서브젝트는 뭐다? 피 실험자, 실험 대상인 거야. 서브가 뭐랬지? 아래,
Z가 원했지? 던지는 거.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실험 당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외로운 그 피실험자들의 뭐 콜텍스, 이게 이제 뇌의 어떤 그런 그 겉부분. 자, 그 다음 뭐야? Responded, 응답했다. 근데 뭐야? Much more strongly. 자, 너희들 혹시 이렇게 묶이는 거 보입니까? 왜 이렇게 묶죠? Responded는 원래 알아요 혹시? To랑 이렇게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알아? Responded to?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respond to요. 무슨 뜻이야? 뭐뭐 이 to가 전치사야. 뭐뭐에 응답하다. 오케이? 자, 그럼 뭐야? much 뭐니까? 여기 뭐가 비교급이고 앞에 나온 much는 비교급 강조. 그 예서야. 비교급 강조하는 거 다섯 개 있어요. 네. 그거 잘 모르겠으면 체크해놓고 나한테 나중에 물어봐. 네. 거기다 쳐보나? 그래서 얘가 훨씬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강하게 반응했다. 그쵸? 뭐에? 불쾌한. unpleasant. 불쾌한 이미지들에. 그 다음 뭐죠? of people. 그러면 여기 2니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over people 이렇게. 뭔가 사람들의 불쾌한 이미지들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했다. 자, 근데 then이 나오죠? 그러면 then은 뭐랑 그 연결이죠? 여기 more하고, 그쵸, then이죠. 그 뭐보다? 이것보다. 그럼 이것보다라는 건 뭐야?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 거야? 사람들의 불쾌한 이미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치? 자, 그런데 뭘? 여기 2가 나오네? 여기 2가 왜 나오죠? 뭐랑 병렬이니까? 여기 2랑 병렬이니까. 그치? 그래서 뭐에 대한? 뭐예요? 사물의 불쾌한 이미지에 뭐 그것보다. 그죠? 사람들의 거. 한마디로 보고. 자, 그 다음 뭐야? Suggesting that. 여기서 suggest가 제안하는 거냐, 제안하다냐, 아니면 시사하다냐, 암시하다냐, 그걸 잘 봐. 제안하다라고 해석하면은 뭐예요? 너희는 당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옆에 그 개념에 대해 얘기했잖아. Suggest가 제안하다 할 때는 당위성이고 시사하다, 암시하다 할 때는 일반적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맞지? 근데 보니까 어때? 뭔가를 뭐뭐 하라고 제안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사실, 뭐 어떤 과학 사실이지. 과학 근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사하다, 암시하다가 낫겠지. 자, 그래서 암시하면서 자, 뭐를 암시하는 거야? The attention of lonely people. 자, 여기서 attention이 뭐죠? 이게 이제 뭐 주어인데, 뜻이 뭐예요? 어? 뭐 관심 뭐 이런 게 안 나왔어? 뭐 관심 그런 거 아니야? 관심 맞지? 대훈아, 네. 뒤질래? 네. 그 뭐야, 외로운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면 B 하면 안 되겠지. 네. 이건 일반적 진술이잖아. 일반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is로 봐야 되지. is. 는 뭐다? 자, 외로운 사람들의 관심은 특히 be drawn이죠. 이거 BPP 송태죠. 그럼 여기서 draw가 뭐예요? draw가 그리다에 당기다. 그러면 이제 당겨지는 거야.
be drawn to. 여기 to는 전치사죠. 자, 뭐로 당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끌린다는 거지. 그들의 관심이. 뭐에 끌리는 거야? Discord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무슨 뭐 accord 하면서 그 cold가 뭐랬지? 마음이라 그랬지. 뭐 설명하면서 그랬지? accord랑 discord랑 뭐 설명했는데? 그거 무슨 단어였지? 심혈관에 그거 심혈관 cardiovascular 그거 하면서 했었지. 그 cardio가 심장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게 심장 마음이 같지 않다. 그래서 뭐랬어? 불일치 불화. 여기서 이제 불화라고 그랬지. 네. 그래서 너희가 그때 설명한 거를 그때 선생님 설명이 나온 거죠. 그쵸? 홀드요. 그 뭐야? 사람들 사이에서의 불화에 특히 끌린다라는 것. 여기. 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지. 그니까 뭐야? 본인이 외롭잖아. 본인이 외로우니까 자기 혼자만 외로우면 어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부정적인 거에 끌리는 거지. 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안 그래? 맞지? 됐습니까? 됐어요? 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서제스 나오고, 내용 보면 됐죠? 이거? 오케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그 개념을 좀 먼저 하기로 했었는데, 안 보이지 잘. 뭐라고? 아, 너 허리를 브레이크 해달라고? 아니요. 아니, stop it. 그래. 조금만 뭐 하셨다 하잖아요? 이거, 완료잖아. 완료가 어때요?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안 들렸어. 완료하다. 너 완료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죠? 그래서 보면 되는데 근데 뭐 이제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완료 시제냐 뭐 단순 시제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단순 시제냐 완료 시제냐 한마디로 완료 시제는 뭘 쓴다? have pp를 쓴다 뭐 이런 거고 단순 시제는 뭐 그냥 원래 동사 원형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예요 크게 보면 have pp냐 아니냐 자, 여기 1번 보면은, 자,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나왔는데, 1번 봐봐.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완료 시제는, 기준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이 기준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게 사용하며, 흔히 just already yet, 등의 부사나, since 시점, for 기간 등과 함께 사용된다. 자, 이게, 거기 밑에 나왔지. 밑에 뭐가 나왔죠? 오른쪽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세 개 나왔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요거 세 개가, 당연히 그거 하는데, 그, 누구야? 예서야. 너는 현재 완료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뭔지 모르지. 현재 완료가 중일 거 거기 아직 안 났잖아, 그치?
중2 그 중2 때 나온 거야. 중2 걸로. 근데 현재 완료를 너가 혹시 좀 미리 좀 하고 싶으면 그좀 찾아봐도 돼. 그 유튜브로 가가지고. 현재 완료는 용법이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 해석된 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해석할 때또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알겠지? 자, 아무튼 자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 미리 완료해서 자 간단히 보면은 자 이거 첫 번째 거 해봐 그 해석해봐 엑시비션이요 그 전시회는 자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뭐죠? Has attracted. 이게 이거 have PP죠? FP. 그래. 그래서 여기 뭐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have 또는 has PP죠. 그다음에 과거 완료는 had PP1. 그다음 미래 완료는 뭐다? Will have PP고. 그렇죠? 미래에 뭔가 완료할 것을 말을 하는데, 그래요. 그 전심에는 자 현재 완료,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죠. 현재 완료는 뭐다? 얘가 현재고. 얘가 과거. 근데 과거에서 이거죠. 지금 과거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 이게 현재 알죠? 그다음에 과거 완료는 이거죠. 알죠? 과거 완료는 과거가 있고. 대괄호가 있는데 그 과거 이전부터 그쵸? 여기까지 과거 이전부터 했던 것이 과거까지 영향을 주는 거 한마디로 과거 완료는 뭐라고 한다? 대괄호라고 한다 그냥 과거 이전에 일어난 것이다 그쵸? 미리 완료는 이제 미리 완료할 건데 자, 그래요. 해봐. 그 전시회는 뭐 했다? Attracted. 끌어모았다. 자, 뭐를? Lots of visitors. 그죠? 많은 관광객들을. 자, since가 나왔네요. 자, since, 여기서 이래로죠. 뭐한 이래로. 자, 뭐한 이래로? 그것이 last month. 지난달에 열린 이래로. 그쵸? 그래서, 지난달 이래로니까, 여기서 이 시점을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 보는 거고, 그게 어디? 현재까지. 현재까지 많이 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이래로가 나와서 이게 현재 완료 쓴 거고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자, 밑에 있는 거 해봐 I had waited for him 여기는 had PP가 나왔죠 나는 기다렸어 for him, 그를 근데 for 2 hours 2시간 동안이나 근데 뭐뭐 했을 때 그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러면은 뭐죠? 이게 그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가 여기서 전화를 여기서 한 거지
근데 전화했던 그 시점보다 몇 시간이죠? 두 시간이죠. 그러면 그 이전, 전화했던 시점이 과거인데, 그 이전 두 시간 전이니까, 두 시간 전이니까, 과거 이전이죠. 예사 맞아요? 과거 이전이니까는 헤드 PP로 하는 거예요. 그 과거 완료. 다른 말로 대과거요. 그래요. 자,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He, 자, will have prepared. 미래 완료는 거의 안 나오죠. For his presentation by tomorrow. 아,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미래 완료일 때는 뭐가 많이 나온다? by가 많이 나와요. by가. 그쵸? 그러면 뭡니까? He will have prepared. 뭐다? 그는 여기 by가 나오는 by는 뭐죠? by는 뭐뭐까지죠. 근데 뭘 나타내? 완료를 나타내.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할 거, 할 것이다? 내일. 내일까지 그는 뭐 할 것이다? 준비를 뭔가 끝낼 것이다. 근데 뭐를 위해서?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지금 막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언제까지는? 네. 내일까지는 완료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쓴다. 자,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그래, 잠깐 합시다.